여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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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자네야. 이날 김재영 대표는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기 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자유의 창의 범죄적 판결문 13번째 시리즈물 약 8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집을 나왔던 시간이 엘리베이터에 탄 시간을 통해 새벽 5시 7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1톤차에 실어놓은 농막에 갖다 놓을 짐들이 실린 트럭을 몰고 홍천으로 향했고 목적지에 거의 임박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보여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은 김재영 대표의 뒤를 따르던 차량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김재영 대표의 차량과 덤프트럭에서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김재영 대표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로 처리를 하였지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도된 계획적인 교통사고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말하고 있는 김재영 대표의 성향과 습관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운전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육군사관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아주 장군감이다 하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훈장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임관식 때도 또 다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사병들 뭐 정신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제 안보 의식 같은 것도 항상 이제 만나면 꼭 얘기해주고 이렇게 분석해주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좀 정의로운 일에 좀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을 보면 이제 그거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식구들이 뭐 하나 누구한테 피해 주는 일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죠. 아시겠지만 그 육군 중위 출신이잖아요, 제 동생이. 그래서 마음이 엄청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뭘 한 사람은 아닌데 왜 중앙선을 넘어서 그걸 어떻게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아, 김재웅 회장님이 우리 길거리 미터를 뭐 계속 우리가 댕겼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운전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규를 지켜가면서 아주 차근차근 그 운전하시는 분인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고 있는 김재영 대표가 굳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급하게 운전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며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의 최종 목적지도 사고 지점 공사 현장이었는데 서행을 했어야 할 차량이고 맞은편에서 1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을 봤다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만 납득되지 못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는데 김재영 대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김재영 대표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온몸을 불살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에도 결혼을 미루고 미국행도 사양했었다는 이유를 들으면 더욱 마음이 미어집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아... 이거 이런 일을 한다고 자꾸 미루고 늦게라도 저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 미루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더 이제 그리고 그 누구랑 함께 하면 더 위험하니까 내가 아무데도 소속하지 말고 하려면 해라고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소속돼 있으면 더 이렇게 그 주시를 받을까봐 타겟이 될까봐 그래 엊그저께도 타겟이 될까봐 제가 엄청 걱정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워낙 꿋꿋한 사람이잖아요. 네. 2017년 5구 대선 때 발생한 부정선거에 뛰어들면서부터 2020년 4.15 총선 때에도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개표 현장에서 부정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키면서 봉인지 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내는데 일파만파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심기를 심하게 건든 역할도 한 사람이 김재영 대표였습니다. QR코드의 위험성을 다룬 웹툰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자유회창 방송을 통하여 북한의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선거보다는 본투표를 유도하게 해서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판결로 재판을 받는 등 선관위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어 그가 통화한 주변 인물들과의 전화통화 기록까지 사찰을 당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활동을 하는 가족을 둔 입장에서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미국에 거주하는 누이는 김재영 대표의 애국활동에 대해 알고 있기에 늘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10시간 전에도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신변에 염려를 하였습니다. 예, 그 누님께서 김재영 대표님이 사고 나기 몇 시간 전? 10시간 전? 네, 그때도 정확하게 10시간 전이네요. 통화를 했습니까? 네, 네. 사고 나기 10시간 전입니까? 네, 네. 아,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반쯤 했으니까요. 네. 그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이에요. 아, 그 전날이네요? 네, 전날. 제가 직장에서 이제 그때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이라서 좀 항상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이제 동생 그 글 올리는 거 이제 보고 나서 아 동생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너무 좀 야 위험하지 않니? 너 유튜브 올린 거 내가 항상 보고 있는데. 아, 조심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생이 걱정하지 말라고 조심하겠다고. 미국에를 한번 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 재판이 그게 이제 결론이 나야지 홀가분하게 미국에 와서 누나 집에 좀 있다가 하고 그래라. 좀 많이 그랬죠. 근데 알았다고 이제 그 재판이 끝나면 가도록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날도 그걸 이제 주제로 제가 물었죠. 그거 재판 어떻게 됐니? 언제라면서 며칠 지났지? 그랬더니 근데 거기 선관위에서 그냥 통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연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른다 언제 끝날지. 그랬구나. 그러면 하여튼 좀 몸 조심해라. 걱정이 된다 누나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유, 이제 뭐 나는 뭐, 나 하나는 이제 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자기 뜻은 확고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아유, 그래. 네 뜻을 내가 꺾지는 못하지. 그렇지만 하여튼 몸 조심해라. 밥 잘 먹고, 응?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그래, 얼른 자라. 그러고 끊었죠. 김재영 대표가 하는 일이 문재인의 좌파 정권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견고한 카르텔 세력들의 생리를 알기에 헌법소대의 곽여우수와 대표는 주저함 없이 사고가 아닌 사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연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우연이 많지 않아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연을 가장한 사건이죠. 우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쓴 한번 글을 한번 잠깐 보면 4.15 부정선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시민운동가가 지방도로에서 덤프 충돌로 사망했는데 우연사고로 보내 영화나 연속극 안 보고 사시나 보군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그냥 비디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거를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법운동가 아닙니까?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죠. 근거가 첫 번째 근거. 부정선거에 가장 접근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저기, 민경욱 대표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이런데, 왜 이 저기 뭐, 김정은 대표를 갖다가 가장 근접했다고 하냐 하면, 민경욱 대표와 황교안은 제도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이랬던 아주 제도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청탁한 놈들, 이 사건을 일으킨 놈들, 반란, 우파, 법조 조직으로 지금 거의 뭐 심증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 오다가 내려가면 이 제도권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국회의원을 했거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제도권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 우파 법조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김재형 씨는 그런 그 제도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가장 밀접하게 아주 근접하게 사건을 4.15 부정선거를 파헤친 거죠. 다시 말해서 민경욱 대표하고 황교안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위협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돌아가신 고 김재홍 군은 아주 위협스럽죠. 그래,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제도권 사람이 아니고 가장 사건에 근접한 인물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부회장으로 조력을 해왔던 박영충 부회장은 김재영 대표가 8년 나라의 연하임에도 무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일해왔던 파트너로서 많은 의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그도 김재영 대표의 단순한 교통사고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김재영 회장님 차를 봤을 때 핸들을 틀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저기 그 그냥 돌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갑니다. 김재영 대표는 생존 시에도 그의 젠틀하고도 깔끔한 연설과 어필, 법적 대응 능력과 약자를 대변해 왔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막상 떠나고 난 지금에 와서는 그의 인품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는 남달랐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영 대표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주민으로. 7년 동안 우리 김재영 자문의 법적 지식이나 뭐 용기를 주는 방식,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취하고 이분한테는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한 게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네, 그렇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건 약속인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김재용 자문이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한테는 일상생활 모든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무슨 일을 상의하든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해주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반드시 돌려놓는 아주 말재주가 좋았어요. 그리고 마인드가 항상 긍정적이에요. 초긍정적이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아드님처럼 생각하고 형제처럼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잃었으니 세상을 다 잃어도 이분만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의문의 죽음을 밝히겠노라고 규명위원회가 조직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문의 죽음을 밝히는데 협조해주는 공기관의 움직임은 미미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의문사 규명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헌법수호대 대표이기도 한 곽여우수아 회장은 지난 개천절 부정선거 규명 규탄 서울시의회 집회 무대에서 유족들을 대신하여 그의 죽음에 대해 또다시 이렇게 단정하였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서 왔습니다. 결정문과 판결문을 받아왔는데 저는 우리 김재영 대표가 덤프트럭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게 두 달 조사한 겁니다. 김재영 대표의 그 사고 현장을 두 번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두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을 보니까 누가 범인인지 심증이 붙여졌어요. 99.9%. 우리 자유창 대표의 판결문이 그들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증거로 제가 오늘 소명합니다. 부정선거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나라도 있을 수 없다는 평상시 삶이 발동하여 나선 그는 54세를 일기로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어떤 정쟁도 부정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김재영 대표가 꿈꿔왔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은 오롯이 남은 자들의 몫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거리로 나와 몸부림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김재영 대표가 살아온 삶은 진실이요 빛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게 된다면 꽃몽어니가 마침내 만개하여 정의롭고 부정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비가 오는 오중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이 집회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동기로서 뜨거운 동기를 향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멀쩡한 대통령을 증거를 조작해서 불법으로 파면한 거 이거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선거를 부정으로 조작하는 거 이거 전쟁이고 외침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선에 언제 벌어진 전투이건 간에 계속해서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싸움이 부정선거전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현재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강탈한 이 사건은 과거에 한 번의 전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진 그 부정선거의 범인들을 잡아서
반드시 응징하고 처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해야 될 전투,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전투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소위 개벽다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MBC가 저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한마디가 그렇게 대세입니까? 이재명 같은 자는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서 나라가 살아주고 우리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주권,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는 길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어디까지 왔냐? 저 사법부, 최고 사법부라는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감춰주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강력한 증거가 나왔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이,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현재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나 부정선거를 감추는 자들이나 이거는 현행범이고 내란범이고 국가반역범들입니다. 이제 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 뭘 숨기고 있느냐?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 가짜 투표지를 감춰주고 은닉해주는 내용을 판결문에다 실어놨습니다. 정주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프린터지를, 투표지를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줍니다. 프린터기로 출력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위조입니다. 위조 지폐를 사용한 범죄, 강력한 범죄지요. 위조 투표지를 사용한 그 부정선거를 대법원이 감춰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감춰주는 대법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우중에 저 지방에서 전국 곳곳에서 오셨는데 이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부정선거범을 때려잡는 길입니다. 구 한번 외치고 내려가시며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외침 세력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 그리고 국민주권, 그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1조를 지키는 길은 부정선거를 막는 길입니다. 부정선거범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척결하